짜라자 짠 짜잔 짜라잔 우와 짜라자 짠 짜잔 짜라잔 우와 매운 것만 쳐 있는 거예요? 네 매운 것만 좀 모아봤어요. 대구 고추, 태양초, 정읍에서 나온 고추. 이거 어디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? 뭐 한국에도 이태원에 보면은 이렇게 수입 식품점이 있어요. 그래서 구하기 쉬워요. 그래서 집안에다 놓고 있으면 요리할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. 여기가 이찬장이 이 집의 비법. 예, 비법 상품이에요. 매운 거. 그러니까 이게 이해정 선생님의 효소처럼 네. 요리의 집에 요리의 심장 보여요. 심장, 여기가 심장이. 아,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매워 보이고. 페페로치노 대박이죠. 이거 되게 매워. 어, 나 뭐 갑자기 기침 날라 그래. 아, 페페로치노는 먹어 봐. 맞아. 잠깐만. 식당 가면 건조 새우 아니에요? 아, 건조 같다. 먹어봐, 먹어봐. 이거 별로 안 매워. 그럼 맞아. 아니야, 빨리. 매워요. 아, 재밌었다. 안 매워, 안 매워. 안 매워.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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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? 형, 나 지금 미각을 잃었나 봐. 형이 한번 먹어. 언제 봤어? 내가 반응 이상해서 진짜 많이 먹었어. 화면에서 안 봤어. 지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지. 형, 귀까지 말게. 아, 전 옆에서 움찔 한번 하는 게 느껴졌어요. 아니, 뱉지 마, 뱉지 마, 뱉지 마. 말을 못해. 말을 하면 되지. 네. 그냥 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. 네. 어떻게 고소가 된 겁니까?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데 제가 이제 후각을 잃어가지고 네? 냄새를 못 맡아요. 냄새를 못 맡아요 저는. 왜요? 진짜요? 네,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충농증? 아니, 충농증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네. 아예 후각을 못 느껴요. 정말 저는 그게 맛에 굉장히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. 되게 민감하죠. 사실은. 그쵸?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? 후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노력으로 맛을 느끼려고 저만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. 그래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자꾸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맛있는 집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 쫓아가서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? 아까 설명하신 맛을 제가 향을 이렇게 느껴요. 향으로 먼저 먹고 그쵸. 그다음에 미각으로 사실 먹는 그쵸. 건데 한 번은 제가 곰탕을 끓이다가 이게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. 혼자 사니까 그냥 계속 끓이고 있다가 소파에서 잤어요. 피곤하니까. 야, 그걸 아침에 일어나 졸인 거를 잊었구나. 네, 탄 냄새가 안 나서 일어났는데 온 집안이 다 연기에. 아이야, 큰일 날 뻔했네요. 동생이 와서 나를 안 깨워줬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. 불 날 뻔했어요. 진짜 그 정도로 완전 후각이 나네. 선생님 자택에 와서 이제 또 네. 우리가 한식을 먹다가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섞여 있는 어떤 퓨전 요리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될 겁니다. 네. 기대됩니다. 아유, 기대. 네, 궁금합니다.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맛있는 냄새. 유식해지는 순서. 드디어 이제 베이컨이 좀 지글지글. 와, 냄새. 구워지는 냄새가 지금. 아니, 냄새를 여러분한테 전달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. 요리는 향이지만 이 소리도 주는 이펙트가 있어요. 맞아요. 지글지글 그리는 소리. 자, 그럼 빨리 갑시다. 아, 빨리 해야 돼. 난 유희가 있어서 마음이 한시름 노래. 에이, 한 단계 아래니까. 이게 표정이 보는 거야. 야, 먹고 자는 욕구가 없던 지식도 만들어내는구나. 네, 그렇지. 뉴델리. 정답입니다. 국밥. 정답. 아, 이 정도 수준하고 저랑 지금 붙이면 안 된다니까. 나는 빨리 나와야 돼. 내 활동까지도 정말 무식한 애거든 쟤 무식한 애가 뭐 생각이 나는 거야. 답답한 소리야. 아 진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. 지식은 이기고 지는 거지만 지혜는 죽고 사는 겁니다. 살기 위해서 뭐 지혜가 필요한 거다. 살기 위해서 뭐 지혜가 필요한 거다. 저거 도대체 먹고 자는 의지에서 나오는 표정입니다. 자 스타트. 살짝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네. 그리고 그 빨리 따진 거 네. 들어가지고 베이컨 기름에 네. 지금 다들 배 엄청 고프신 것 같은데요. 네, 엄청난 아니에요. 자, 문제 드리겠습니다. 요즘 우리나라 셰프들이 세계에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.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는 한국인 셰프들의 활약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어디일까요? 어?
아무